네, 반갑습니다. 슈퍼센트 대표 공준식입니다. 오늘 하이퍼 캐주얼 게임 글로벌 시장 트렌드 및 비즈니스에 대해서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퍼 캐주얼 시장 상황에 대해서 공유 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자체 이름은 들어보셨겠지만 어떤 게임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도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 드리면, 하이퍼 캐주얼은 누구나 3초 내에 룰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이퍼 캐주얼 특징은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일단 평균 세션 타임이 1분 미만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조차 필요 없고요. 농담 삼아서 튜토리얼이 있으면 하이퍼 캐주얼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순하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어떤 비주얼이나 다이나믹한 UI 그리고 시각적인 만족감이 눈길을 이제 사로잡아서 대중적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르입니다. 하이퍼 캐주얼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큰 볼륨을 시장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하이퍼 캐주얼 장르가 전체 모바일 게임 다운로드의 5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다운로드 측면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정점을 찍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최근 모바일 시장의 가장 큰 트렌드는 더 짧고 가볍고 이런 컨텐츠들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바일 게임 소비 패턴이 굉장히 잠깐잠깐 즐기는 어떤 콘텐츠 소비 패턴으로 많이 바뀌었죠. 이 요소가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성장을 이끌었고요. 그리고 2018년도 기점으로 유일하게 전체 게임 장르 중에서 매년 높은 다운로드 수치를 보이면서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사업을 준비하면서 게임에서는 이런 지표를 본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까 보니까 사실 게임에서 찾기는 어려웠고요. 틱톡 등 쇼폰 플랫폼 산업의 어떤 성장세랑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시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일반 게임과 다르게 밸류를 쫓는 것이 아니고요. 메가 볼륨을 쫓는 비즈니스입니다. LTV는 낮지만 트래픽 기반의 광고 수익, 높은 광고 수익 창출이 가능한 게임이고요. 이는 넌게이머 기반의 광범위한 매스마켓 유저풀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낮은 CPI로 메가 볼륨 확보가 용이합니다. 최근에는 이런 하이퍼 캐주얼 게임의 어떤 단순성이나 대중성을 가져와서 더 높은 LTV를 만들어내는 하이브리드 게임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매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업을 준비하던 한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높은 다운로드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천장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도 매년 높은 수준으로 다운로드 추이가 올라가고 있고요. 실제 21년도에는 다른 카테고리들은 오히려 더 감소했던 추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하이퍼 캐주얼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용자 추이도 증가하고 있고요. 매출도 광고 매출이라서 실질적으로 매출은 추정 매출만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 매출 역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광고 매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이제 북미 시장과 글로벌 탑20에서 새로운 강자가 지속적으로 출현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반 퍼블리셔와 하이퍼 캐주얼 퍼블리셔의 이제 추이를 보시면요. 일반 퍼블리셔는 5년 전부터 다운로드 측면에서는 감소 추세이고요. 하이퍼 캐주얼 게임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다운로드 추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탑10에서 계속 강자들은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시장은 탑20에서 굉장히 빠르게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들로 재편되고 있는 어떤 새로운 퍼블리셔들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은 지금 하이퍼 캐주얼 게임 산업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하이라이트 처리한 투자 사례를 좀 보시면 잘 알고 계시는 뭐 테크2라든가 텐센트, 징가, 로비오 같은 글로벌 빅 퍼블리셔들이 하이퍼 캐주얼에 굉장히 큰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하면서 투자를 했고요. 재미있는 점은 여기 딜 연도 다운로드 순위를 보시면 생각보다 굉장히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포텐셜이 있다고 판단하는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측정받으면서 초기 투자를 유치를 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이퍼 캐주얼 게임에 대해서는 글로벌에서는 투자도 하고 이렇게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지 그 성장 배경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전 세계 Z세대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틱톡 유저와 70%가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숏폼 비디오 플랫폼의 성장과 비례를 하고 있고요. 실제 수많은 미디어가 등장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의 주의 집중이 점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가볍고 짧은 콘텐츠 소비 패턴에 맞춰진 숏폼 비디오 플랫폼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짧은 형식은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은 콘텐츠 경험을 할 기회를 주면서 사실 이런 플랫폼을 떠나서 게임 쪽까지 콘텐츠 비즈니스 전반적으로 우위를 점하는 추세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최근 2022년 그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의 월 평균 사용 시간을 틱톡이 넘어섰고요. 그리고 하이퍼 캐주얼과 틱톡 MAU의 성장세는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 같이 굉장히 그 시대 트렌드에 맞춰서 MAU도 폭발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성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앱 에드테크 산업의 성장과 정확하게 비례하고 있습니다. 광고 시장이 사용자가 많은 모바일 매체를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모바일 앱 에드테크 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죠. 그 이후로 이제 광고 수익화 기반의 하이퍼 캐주얼 게임 산업의 어떤 성장을 촉진을 시켰습니다. 앱 에드테크의 발전은 그 높은 광고 매출을 견인하면서 인앱 광고 수익을 굉장히 비약적으로 상승시켰고요. 실제 TV에서 모바일로 광고비 지출이 약 두 배 정도 더 이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광고비 중에 모바일 게임을 광고 지면을 대상으로 한 광고비 역시 매년 30% 정도씩 성장을 하고 있고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캐주얼은 단순한 트렌드에서 지나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유저와 그 다음에 이 광고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예측하면서 하이퍼 캐주얼 역시 그 트렌드에 맞춰서 계속 성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게임 사업이면서 동시에 광고 사업입니다. 하이퍼 캐주얼 유저의 어떤 게임 광고 경험은 굉장히 그 게임 플레이하는 중간중간 자연스러운 광고를 노출시키는 어떤 UX로 이미 굉장히 많이 진화했고요.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수입의 95% 이상이 광고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광고의 어떤 비즈니스 운영 능력이라든가 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 지면으로서 굉장히 높은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에서는 광고 게임 하면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계신데요. 미국 기준으로 봤을 때 한 80% 정도 유저가 인앱 광고에 대해서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실제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일반적인 앱이나 다른 게임에 비해 가지고 동영상 광고 시청 자체가 두 배 이상 높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캐주얼 유저 특성상 굉장히 점프가 많은 유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게임 유저 대비해서 10배 더 많은 앱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하이퍼 캐주얼 하면은 대부분 뭐 광고 노출이 되어도 20PM, 광고 20PM이 굉장히 낮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실제 저희 게임 평균적으로 미국에서 한 그 30불에서 40불 정도의 20PM을 보이고 있고 이는 단순히 굉장히 그 낮은 그 밸류 어떤 광고주만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그 하이퍼 캐주얼을 타겟으로 하는 높은 밸류의 광고주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불과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흥 장르로 보고 있고요. 기존 장르들은 큰 개발 비용이나 긴 개발 기간 그리고 라이브 운영 고도화로 인해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기존 장르 대비 굉장히 낮은 개발 비용과 짧은 개발 주기로 인해서 넌게이머 대상에 굉장히 낮은 그 UA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잘 읽으면 기존 선점한 어떤 그 퍼블리셔보다 굉장히 기회가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장르에 대한 전문성이나 광고 사업화 역량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뭐 게임 스펙이 낮다고 누구나 사실 히트작은 만들 수 있는 시장은 아닙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하이퍼 캐주얼 장르를 해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려면 최소 1년과 수십 개의 프로토타이핑을 경험을 해야지만이 탑랭커에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한 개의 메가 히트작을 노리는 게 아니라 연속적인 히트작을 발굴해야 되는 것이 이 비즈니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반부터
이 스노우볼 이펙트, 더 남들보다 빠르게 더 차별화되고 더 많은 수의 게임의 출시를 경험하면서 시장을 돌파하는 추월차선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시장에 대비해서 슈퍼센트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고 어떤 현재 경험을 했는지 저희의 이제 경험을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설명드리기 전에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인스톨 한 건당 평균 프로핏이 20센트밖에 안 됩니다. 사실 기존 인앱 게임 대비해서 LTV가 매우 낮죠. 하지만 이제 메가 볼륨 대비 높은 매출이 확보가 가능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스케일 머스트 전략이 중요하고요. 슈퍼센트는 이름 그대로 그 특별한 가치를 지니는 동전이란 뜻이고요. 광고 생태계에서 가장 작은 경제단인 센트를 거대한 산처럼 쌓아 올리는 것을 핵심 가치로 생각하는 에드테크 기반의 하이퍼 캐주얼 게임 퍼블리셔입니다. 저희는 미디어를 빠르게 소비하고 점프하는 디지털 앱 네이티브 유저를 위한 콘텐츠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스낵커블 콘텐츠를 즐기는 유저들을 자극시킬 소재를 미디어 플랫폼에서 역으로 발굴하고 그 경험이 게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바이럴리티 높은 게임 콘텐츠를 제작하고 유통하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회사 설립한 지는 약 1년 정도 됐고요. 저희는 이제 티어 A급과 티어 S급의 게임으로 분류를 해서 돈은 버는 게임을 만들고 있고 현재 누적 다운로드는 6,100만 정도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 10%의 멤버는 50명이고요. 그 중에 절반은 제작 베이스이고 절반은 퍼블리싱 베이스입니다. 퍼블리싱을 주 비즈니스 모델로 잡고 회사를 차리긴 했는데요. 하이퍼 캐주얼을 만들 줄 모르는데 퍼블리싱만 잘 해가지고는 시장을 돌파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개발팀을 꾸려서 저희 퍼블리싱 모델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 퍼블리싱 진행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약 10개의 국내외 파트너들과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가 한 1년 정도 동안 프로토타이핑한 게임은 153개이고요. 그 중에 마켓에 실제 올려가지고 마케터빌리티 테스트를 한 게임은 105개 정도가 됩니다. 저희는 이렇게 많은 게임들을 만들고 통계적으로 확률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성 있는 게임을 1불 언더라고 쳤을 때 저희 최근 평균 3개월 동안은 80% 정도의 1불 언더 CPI의 게임들을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불 언더로 CPI가 북미에서 나왔다고 하더라도 꼭 게임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보고 있는 좀 더 낮은 밸류의 KPI는 프로타입 기준으로는 CPI 기준 0.4불 언더로 들어오는 게임이어야 하고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1불 언더 80% 중에서 50%가 이 아래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다운로드를 만들어내려면 광고 1000회당 그 다운로드 인스톨 비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는 IPM이 60회 정도 되는 것을 저희 KPI 목표로 두고 있고요. 그리고 LTV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빠른 마케팅 비용 회수가 필요합니다. 저희 KPI는 그 7일차의 마케팅 비용을 모두 다 100%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 KPI를 잘 지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마케터빌리티 높은 소재를 잘 발굴해야 하고요. 그리고 MVP 빌드를 고속도 아니고 초고속으로 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재 발굴이 25%, 개발 역량이 25%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 퍼블리싱 사이드에서 광고 사업 역량이 50% 정도 되는 중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낮은 단가의 CPI를 만들어내는 것이 어렵고요. 그 광고 지분을 비싸게 판매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씩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소재 발굴을 위해서 그 시장의 어떤 트렌드를 좀 보셔야 되는데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 시장 트렌드 변화가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에 빨리 대응하는 개발사는 살아남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2017년도에는 2D 베이스의 어떤 게임에서 빠르게 뭔가 광고 전환율이 좀 더 높은 3D 게임 베이스의 게임들로 전환이 됐고 트렌드는 계속 뭐 인기 장르가 있고 그 장르는 굉장히 짧은 주기로 트렌드를 이끌고 다시 내려갔다가 다른 장르가 올라오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케이드 요소와 자동 성장이 매시업된 아케이드 아이들이라든가 업그레이드 서브 장르가 인기로 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 트렌드가 중요하다 보니까 슈퍼센트는 이런 트렌드 발굴 및 게임화 역량에 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이럴리티 높고 트렌딩한 소재를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트렌드 발굴부터 그리고 그 시장이 어떤 가지고 있는 미디어 그 컨텐츠 소재의 대중성을 이제 지수화해서 DB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괜찮을 것 같은 소재를 잘 발굴해서 실제 빌드로 만드는 게임화 작업과 그것을 동시에 이제 광고 영상을 찍어내는 광고화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과정을 저희는 평균 2주 안에 구현하는 팀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 저희는 높은 확률로 게임화에 성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케터빌리티 테스트는 약 그 500불 미만의 예산으로 정확한 시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는 한 5개 정도의 게임은 최근 저희가 2-3개월 정도에 발굴한 게임이고요. 대부분 초기 테스트 결과 0.3불 언더에 꽂히는 KPI를 얻어냈고 현재 단계적으로 스케일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작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생산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발 프로세스와 이를 그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KPI가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굉장히 고도화했고요. 페이지의 1, 2, 3 단계를 나눠서 확률적으로 단계를 올려가면서 돈을 버는 게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KPI 목표 달성 기준은 사실 X급의 게임을 다 만들면 좋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높은 확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 드리븐 하고 A/B 테스트 하면서 B급과 A급의 게임의 지표도 돈을 벌 수 있는 게임으로 저희가 좀 끌어올리려고 노력을 최근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게임에만 집중하기에도 어려운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게임 시장 굉장히 치열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임 만들어도요. 시장에서 유저들에게 우리 게임을 소개하는 것은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개발 셀에서는 게임성을 높이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게끔 다른 그 업무들은 서포트를 합니다. 일단 초고속 다작을 위해서 모든 업무를 모두로 했고요. 매뉴얼화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코어셀은 게임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끔 하고요. 일정 단계 스케일업이 됐을 때는 런치 흡수 셀을 저희가 붙여서 실제 그 서비스 가능한 빌드 혹은 게임으로 만들어낼 수 있게 스케일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광고 UA 그리고 광고 수익화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저희는 그 다 게임, 다 채널, 다 국가를 효율적인 퍼포먼스 관리하기 위해서 AdOps를 고도화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시청 중심에서 광고 퍼포먼스 채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 캐주얼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LTV가 낮기 때문에 ROAS 기준도 짧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D7 기준으로 일반적인 퍼즐 게임 같은 경우에는 뭐 10%, 15% 정도의 ROAS 달성률을 보이고 있지만 하이퍼 캐주얼의 스위스팟은 D7에서 D30 사이에 100%가 들어와야 됩니다.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하더라도 사실상 그 게임 하나를 스케일업하기에는 굉장히 매우 어렵습니다. 글로벌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인플루언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예전처럼 저희가 수동으로 이렇게 찾아다니고 운영에 대한 비용을 많이 들여야 되는 이제 시대에서 퍼포먼스 마케팅처럼 자동화할 수 있는 툴들이 최근에 글로벌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퓨엘이라고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초기부터 테스트를 했고 실제 저희 게임 중에 두 개를 테스트를 하고 현재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퍼포먼스 마케팅과 비슷하게 인플루언서 마케팅도 D7에 90% 이상 ROAS를 달성하면서 초기에 뭐 인플루언서가 올려주는 여러 그 크리에이티브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바이럴리티를 높이고 일반적인 페이드 인스톨에서 좀 더 탈피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을 하고 있고 메가 인플루언서 이제 틱톡커인 원정맨과 마케팅 및
게임 사업 제휴를 통해서 이제 시장을 한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틱톡을 한국에서는 잘 사용 안 하시고 이제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원정맨이라고 하는 이 틱톡커는 국내에서는 이제 2위 정도의 팔로우를 보유하고 있는데 1위가 이제 BTS로 한 지금 좀 많이 늘었어요. 5,500만 정도이고 3위가 이제 블랙핑크인데 여기도 거의 한 3, 4천만 정도 됩니다. 이제 원정맨이 한 5천만 정도로 개인 틱톡커로서는 이제 거의 1위 포지션에 있고요. 이 틱톡과 저희가 시장 탭핑을 해보려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틱톡 유저 70% 하이퍼 캐주얼 게임 유저와 겹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컨텐츠로 만들고 그리고 그들이 틱톡커가 되는 어떤 인플루언서가 되는 경험들을 게임에서 이제 제공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10%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이퍼 캐주얼 게임을 그럼 좀 잘 탭핑하시기 위해서 개발적으로 접근하실 때 중요한 세 가지 팁 정도를 공유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토타이핑 80% 실패합니다. 일단 작게 만들어서 빠르게 테스트하고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한데요. 길게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실패하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음 더 좋은 확률의 게임을 만들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디자인 가이드만 따라해도 하이퍼 캐주얼에서 CPI 절반 낮출 수 있습니다. 이거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캐주얼에는 하이퍼 캐주얼 장르는 하나이지만 그 하위의 서브 장르가 굉장히 수십 개가 있고요. 그 서브 장르마다의 메커닉이 또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거를 모르시고 그냥 하이퍼 캐주얼 가벼운 게임 만들 거야 라고 탭핑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면 필패합니다. 이거를 분석하시고 그 안에서 히트게임 아이디어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아까 앞서 말씀드린 페이지 1, 2, 3 단계에서 사실상 페이지 2, 3는 일반적인 게임사가 굉장히 잘하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페이지 1 단계에서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프로토타이핑을 하고 시장상 있는 게임을 발굴하는 것은 대부분의 개발사가 해보지 못한 일 중에 하나인데요. 대부분 내가 만든 게임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아 이거 조금 더 해보고 좀 더 트라이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두 달, 반 년, 1년 이렇게 가면요. 그만큼 기회비용을 잃는 겁니다. 하이퍼 캐주얼 게임은요. 어차피 20% 게임만 다음 스테이지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실패하는 80%를 빠르게 판단하고 그리고 새롭게 게임을 탭핑하는 것이 훨씬 더 기회비용을 아끼는 일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부분 디자인이 화려하거나 뭔가 멋있으면은 더 선호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메가 볼륨을 만드는 기준은요, 호불호 없는 디자인을 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플레이어에게 도움을 주는 심플한 배경 디자인을 쓰셔야 되고요.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지 않는 배경 디자인은 좀 지양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유저 인터페이스 역시 최소한으로 쓰셔야 됩니다. 복잡한 게임이 아니잖아요. 근데 게임은 단순한데 유저 인터페이스를 굉장히 덕지덕지 붙이면 유저가 게임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손 플레이가 가능한 이런 게임의 어떤 게임성에는 아주 직관적인 UI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 개발 조직과 아트 분들에게도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에 색이라고 다 같은 색이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잘 몰랐어요. 여기 있는 왼쪽의 색과 오른쪽에 있는 색이 무슨 차이일까. 근데 글로벌에서 더 많은 메가 볼륨을 만들어내는 데는 통계적으로 이 세 개의 이 미세한 수치가 차이가 있습니다. 선호되고 선호 안 되는 색들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불호 없는 색감이라는 게 존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색감에 대한 선택도 하이퍼 캐주얼 할 때는 고려해야 할 디자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공유드리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이퍼 캐주얼 안에 퍼즐도 있고요. 러너라는 달리기 장르도 있고 시뮬레이션도 있고 뭐 아케이드 아이들 다양한 장르가 존재합니다. 그 장르 안에는 그 게임의 어떤 본질을 이루고 있는 그 게임의 어떤 메커닉, 룰이 각각의 존재를 하고요. 그 룰마다의 이해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는 게임을 하이퍼 캐주얼 만들면서 내가 진짜 대단한 게임 만들어야지 하면서 기존에 고민했었던 대단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게임을 만들면요. 실패할 확률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는 이미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개발사들이 더 많은 게임들을 시장에 런칭을 해놨고요. 그 아이디어들에서 좀 더 창의적인 어떤 혁신이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드로잉 장르가 있고요. 그 옆에 러너 장르를 합쳐서 오른쪽에 이제 게임이 탄생을 했는데요. 이 게임 세 개 다 웹하이트 했고요. 실제로 최소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을 벌어들인 이제 게임입니다. 마찬가지로 플립버틀이라는 게임도 거의 1억 다운로드 정도 된 게임인데요. 이게 나온 지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하게 토이 요소, 그러니까 소재만 바꿔줘도 대단히 혁신적인 게임이 또 탄생을 합니다. 탭 한번 눌러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게임의 어떤 조작이랑 게임성은 동일한데요. 칼이라는 어떤 소재를 가지고 물건의 단면을 자르는데 그 단면에서 보여지는 어떤 시각적인 만족감이라든가 그 반복적인 재미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소재만 바뀌어도 시장에서 또 임팩트를 줄 수가 있습니다. 메이즈라고 하는 그 시장을 연 이제 하이퍼캐주얼 장르인데요. 굉장히 메가히트를 했습니다. 그 동일한 그 룰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잔디라는 소재와 꽃이라는 소재를 넣었는데요. 이게 보시는 거에는 굉장히 결과물로 봤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단순한 게 어렵더라고요. 이유는 이전에 이제 게임은 색을 칠하는 미션에서 그 뭔가 지금의 오른쪽에 보이는 거는 잔디를 깎고 리워드로 꽃길이 생성되는 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유저에게 만족감을 주는 요소가요. 이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게 생각보다 하이퍼캐주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탭핑하기에는 가벼운 게임으로 보이시겠지만은 그걸 다 창의적인 게임을 만드는 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전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찾아보면 길이 굉장히 쉽게 열릴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공유드리면 하이퍼캐주얼 게임은 이렇게 단순한 게임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탭핑되고 진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메가히트 게임인 이제 몹 컨트롤이라는 게임은 하이퍼캐주얼의 어떤 정통적인 그 요소들을 다 담고 있는데요. 라이브 운영한 지는 한 2,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게임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하이브리드 게임의 어떤 인앱 매출 요소라던가 멀티플레이 그리고 수집 메타가 강화돼서 인앱 매출까지 이제 포함하는 하지만 그 인게임의 게임성은 그대로 하이퍼캐주얼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게임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런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리고 이제 코어 게임을 하시는 분들, 뭐 카지노, 그다음에 그 퍼즐, 특히 전략. 요 게임은 북미에서 매출 1위를 하고 있는 에보니라는 게임이에요. 그 에보니 게임 설치해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게임은 실제 전략 게임이고 알프가 굉장히 높은 게임입니다. 하지만은 모든 그 광고 크리에이티브와 ASO 어떤 소재들이 다 하이퍼캐주얼화 되어 있습니다. 단순 하이퍼캐주얼의 어떤 그 광고로서의 어떤 후킹 요소로 뭐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요. 실제 게임을 들어가시면 게임에서 유저를 온보딩 시키는 방식이 기존의 전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한 10분 정도 플레이가 실제 이 퍼즐을 플레이하고 나서 실제 전략으로 전환시키는 어떤 그런 온보딩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캐치프라이즈입니다. 저희가 그 10%가 지향하는 점은 저희가 성공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울 때 온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하이퍼캐주얼 할 때 많이 어렵더라고요. 뭐 일단은 하이퍼캐주얼 국내 인식도 별로 없고 인프라도 없고 그래서 지원하는 개발자와 개발사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신입분들 위주로 채용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현재 20대 신입 주니어 멤버분들이 전체의 50%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을 육성하고 키워내고 제대로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그 타이트하게 커리큘럼을 준비를 했고 이분들을 온보딩 시키는 작업을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이제 내부에 이제 저희 그 멤버들뿐만이 아니라 게임을 좀 지원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도울 수 있겠다 해가지고 현재 게임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고요. 한 100명 정도의 인재를 확보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이퍼캐주얼 생태계를 좀 저희가 확장하기 위해서 1차는 메타, 2차는 이제 구글과 했고요.
3차는 이제 한국 그 모바일 게임 협회에서 이제 도와주실 것으로 크게 믿고 있는데요. 네. 저희 이제 한 300개 정도의 이제 개발팀을 지원을 했고 협업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그 퍼블리싱 프로세스를 굉장히 고도화했고요. 저희가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이 없으면 사무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투자가 필요하시면 투자를 유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다 개발자 베이스로 구축이 되어 있는 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트를 육성을 해서 아트 분들도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여튼 시장을 돌파하려고 저희만의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너무 그 하이퍼캐주얼 인프라가 없어서 사실 사업 자체를 하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니까 저희가 만든 방식으로 시장을 좀 돌파할 길이 보여서 그 인도에 이제 소싱 팀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에 수십 명 규모의 이제 개발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이제 글로벌로 저희가 이제 활동하는 건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거리감이 있기 때문에 피로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가능하면 한국의 많은 개발사분들이 하이퍼 캐주얼을 탭핑해 주시면은 10%가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많은 것들을 공유 드리면서 저희가 시장을 같이 돌파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발표를 마치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은 여기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